오늘은 붕다오 옆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에 가볼까요? 거기서 집도 한번 보고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럼 맞아. 내려야지, 내려야지. 이러다 답사만 보게 생겼어. 답사 컨텐츠 아니었어? 집 알아보기 컨텐츠야? 오늘은 몇 개나 보고 와? 모르겠어요. 중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 붕다오 가기 전에 롱선이라고 섬이 있거든요. 가는 데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붕다오 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더 가깝네, 붕다오보다. 조금 더 가깝죠. 그리고 뭐 섬인데 다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배는 안 타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해산물도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잡는 영상을 몇개 봤었어요. 여기서 뭐 그런 것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고. 와우, 오빠 이거 봤어? 뭔데? 한국표준협회에서 선정한 2020년 여행 크리에이터 1위 코이티비. 와우, 봤어, 와. 봤어. 근데 뭐 하는데요, 그게? 몰라. 나도 잘 몰라. 무슨 협회인지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시상식 하는 거래. 아, 그래? 근데 작년에 시상식 했다는 건데. 아, 아니, 근데 참석을 해야 되는 거네. 근데 우린 못 가잖아. 이거 오늘 오전에 메일 받았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셨으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메일이 아, 왔어요. 진짜? 초청장처럼 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못 가죠. 그치. 네. 8월 말에 하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하늘은 이쁘구만. 하늘 너무 예쁜데? 답사 떠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코야, 이거는 이제 버리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거 계속 갖고 있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직 쓸만해요. 아, 얘 라면만 먹는다더니 싫어하겠구나 진짜. 와, 씨, 부러져가지고 이거 못 고치겠네. 어? 한쪽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네. 야, 거의 안 가나 사줄게. 여기가 꽁안한테 걸린 곳이에요. 아, 여기서 걸렸구나. 네,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60km로 과속하면 안 돼요. 절대. 오늘 없는데? 있다, 있다, 있다. 저기 있다. 있어?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기. 있네, 있네. 저 앞에 있네. 40km로 갔는데도 잡히면 조작이다. 지금 40km. 천천히. 아우, 저기 다들 쉬고 있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사 가요. 거짓말 하지 마. 네? 육포, 육포. 그래, 육포 살줄 알았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육포. 육포라 티뽀. 티뽀 코. 아, 육포라 티뽀 코. 그냥 코, 포. 육포가 없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육포를 다들 다 사갔네. 저 약국에서 선크림 좀 사올게요. 먹고 싶은 거 사. 막과 안 돼. 비싸. 거의 돈 없어. 에비앙은 에바다 진짜. 거의 돈 없어. 돈 있어도 저건 에바야 형. 무슨 3천 원짜리 물을 마셔. 가자, 바로 출발합시다. Let's go. Free bye. 저렇게 하면 근데 효과 있어요? 한 10도 떨어진다는데? 세 번. 세 번? 너두번 했으니까 한 6도 정도 떨어졌겠네. 이제 여기로 가서 다리를 건너면 럼선이란 곳이에요. 아, 거기가 섬이야? 네. 옆에. 여기가 양식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저게 다 양식장이에요. 와. 누구 한 명이 안 보인대 지금? 어디 가셨어요? 이거 내가 옷 벗어놓은 거야, 뭐 그래. 옷 벗어놓은 거야, 모자랑 내가. 야, 떠이러. 꺼냐. 야야, 디쌤이야, 얼른 써놔. 얘개 같다, 쌉살개. 맞아, 쌉살개 같아, 귀여워. 그죠, 쌉살개. 일단 목줄은 끊었어. 순해 보이네. 순해 보여. 이런데 깨물면 레전드. 많이 아파. 야, 어때? 야, 건 디테일. 이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인가?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그 하시는 분이 지금 호치민 올라가 있어서 어머니가 대신 나와주신대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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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와, 아, 감성이 있는데 여기? 그지 않아요? 아, 엄청 감성 있는데? 느낌 좋은데? 야, 여기 딱 시골 감성 제대로인데? 아, 여긴가 봐. 한국 사람 ở đây nè. Hả? Phòng trọ người Hàn Quốc ở. Có người Hàn Quốc sống ở đây à? Có. Hai người Hàn Quốc đi làm công ty. Có sao không con? Dạ không sao không sao. Cái khu này là của nhà cô. À, của chủ nhà luôn. Cô là chủ nhà hả? Cô chủ nhà nhưng mà của con cô. Con ở nhà. À, cái nhà này là chủ nhân. 부동산이라고 하셨었는데. Còn cái nhà. Nhưng mà cô ơi, nhà cho thuê là nhà của cô hay là nhà của người khác? Người khác. À.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아니 베트남에서 대나무 보기 힘든데 여긴 대나무가 있네? 그거잖아, 이걸로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피리 보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이런 거 안 해봤어? 소리 나지? 방금 들었지? 이상한 쥐소리가 나던데? 가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게? 아예 먹으러. 아예 먹으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까나이 껌 쪼타야. 와, 이거 대저택인데? 와. 어, 이것도 임대하네. 그러니까 이거 임대한다고요. 이거 좋은데? 우리가 이거 수리해서 여기 쓰면 안 돼? 이걸 수리하자고? 그냥 청소하고. 아니, 시골 대저택이다. 아니, 청소하고 하면 되잖아. 우리 사람 많지만. 일단 가자. 내 옆에 쫙 붙어있는 줄 알아? 어? 왜요? 그늘 때문에. 그늘 만들어주려고. 어? 이 집이야? 깔끔한데? 와, 무슨 리조트 문 같아. 야, 저주. 여기 하자. 새 집이라고? 어, 여기 되게 마음에 들어 나. 새 집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화이트에다가 새 집이어서 그런 거지. 신발 벗어. 여기다. 신발 신어도 될걸요? 여기가 거실인가 봐. 어? 뒷뜰 있다. 어? 저기 닭장인가 봐, 저기 키우던 거. 야, 뒷뜰 여기다가 밭 만들어도 좋긴 하겠다. 근데 힘들겠네. 나 여기 살을래. 봐봐, 이렇게 문 열고서 저 하늘 봐봐. 저 나무가지 사이로 보이는, 조금씩 보이는 하늘이랑 구름이 너무 예쁘잖아? 바깥에서 너 보면 되게 어디 들어가 있는 애 같아. 아니, 여기 이거 에어컨 자리인가 봐? 어, 여기 이런 거. 설명해 주셨어요. Cần gắn máy lạnh thì mình gắn máy lạnh thì cái giá nó hơn chút xíu vậy đó. Còn hả, mình cho chưa, mình cho gắn không thì mình cho không thì tự gắn thì cái giá nó khác. Cái giá nó hơn tí. Còn hả, mình gắn. 오! 아니, 여기 되게 깔끔하고 좋다. 아니, 벌레도 잘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런데. 벌레 이거는 무조건 들어오지. 아니, 이거는 문 닫아놓으면 되잖아. 방충망 설치하고. 아, 여기 근데 시골집 집 엄청 좋네. 엄청 좋고 엄청 깨끗하지. 제 생각에 여기에 지금 집을 새 집들이 좀 있잖아요. 이 근처에 아까 포스코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거기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새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으면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그치 그치 그치. 어? 병아리 있네? 줄라 주니알루 이거 똑같네 방은. 여기는 주방 향상이 약해요. 베트남은 주방을 좀 뭔가 이상하게 만들었어. 조금 작다. 조금 작아? 작. 조금 작다. 조금 작아? 아.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미안,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이리 와봐. 왜? 여기 진짜 좋아. 오.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뭐가 있다. 개인가? 개가 있다 저기. 얘 막 음식할 때 여기서 막 냄새 나는 거 여기서 하고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화장실은 여기가 하나네? 오, 오케이 네. 상태는 좋네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데 컨디션? 지금까지 본 시골집 중에 가장 좋아. 거의
가장 좋아. 여기 아마 세탁기 자리인가 봐. 比砖，我给体验一天了，就。 À, cô không biết à? Không, cô không biết đâu, cô chỉ dắt đi coi thôi à. Nhưng mà chú là chủ nhà mà, không biết giá luôn à? Thì chú muốn cho giá thì coi sao? Giá là cái con của chú này với anh Hoàng á. À, con chứ không phải con gái chứ không phải của chú. À, hiểu rồi. Rồi xong rồi mình nói chuyện với anh Hoàng giá cả rồi nói chuyện với anh Hoàng. Rồi đi mình đi lại kia đi.